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시원한 바다에서 더위도 날리고 각종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은 만큼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시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잘 챙기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위해 기껏 입은 구명조끼가 물에 뜨지 않는다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여름용품 900여 개를 조사했더니 일부 제조사의 성인용 구명조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에 뜨는 부력이 기준치를 미달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구명조끼에선 발암물질인 포말디하이드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물속에서 시야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물안경도 일부 제품은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나 재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리콜 조치를 받았는데요. 제품 안전정보센터나 소비자24 누리집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